안녕하세요. 심수련 역의 이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로건 리의 박은석입니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첫 등장이죠, 누나? 이야, 저기 지금 바람을 지금 쏘는 거야, 아니면? 바람 날리고 누나 아우라 거지. 때문에 지금. 자체적인 야, 아우라 때문에. 그래, 아우라라고 하자, 우리. 야, 저 불꽃놀이 진짜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헤라클리스 정말 진짜 있는 것 같지 않아? 사람들 막 물어봐. 어디 있냐고. 와. 펜타스 오프닝 누나가 다 했어. 심수련은 이지아 그 자체, 이지아는 퀸 그 자체다. 이런 시청자 반응에 대해서 누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감사하지. 왜 웃어? 아, 동의하세요? 동의한다기보다 그냥 그 되게 심수련의 이지아 말고는 생각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배우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그치. 그렇지. 그 역할에 나 아닌 다른 배우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거의 최고의 칭찬이지. 찬사지. 배우에게 대체 불가라는 뜻이잖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맞아. 사실인 것 같아. 누나 아니면 누가 해, 심수련. 고맙다. 사회생활 좀 늘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이거. 너는 그녀는 어디다 빼돌렸어? 당신은 인간도 없냐? 하게 쓰레기, 살인자. 이 장면 진짜. 근데 난 이상하게 액션씬만 나오면 약간 액션씬에 욕심이 있어. 그래서 그래? 몸을 막 날리고 찍어놓고 나중에 막 몸이 병나고. 난 저게 가짜같이 보이는 게 싫어 그렇게. 그치. 진짜 리얼했어. 엄청 리얼했어. 리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목을 진짜 졸은 거 같아. 그랬지. 누나 잠깐 진짜 기절했다며. 내가 진짜 졸라달라고 말씀드렸어.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CG가 아니라 정말 얼굴이 빨개진 거야. 와, 그래서 누나가 복수했다며. 기준이 형 머리에 피가 났다며. 우와. 형 진짜 기절한 거 아니야? 와, 근데 이때 망가진 모습이랑 이게 진짜 너무 섹시했어. 그래? 이게 막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야 되나? 아, 진짜? 나도 알아요. 진범이 누군데? 너잖아. 내 딸 죽인 사람. 소름. 우리 설아. 왜 죽였어? 아, 이 장면 진짜 좋았어. 몇 번 찍었어? 많이 안 찍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거의 대표로 그냥 쭉 갔던 거. 이 커피 이거 닦아주는 것도 애드립이었어? 아니면? 아니, 대본에 써 있었지. 김수영 작가님이 디테일하게 대사에 적어주셔서 그게 지문에 있었어. 대사가 좀 길어서. 맞아. 그때 그날 어땠냐면 감독님이 시간을 딱 주고 그냥 아예 대본을 완벽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해서 둘 다 완전히 한 번도 안 틀리고 오케이 해서 가는 거. 왠지 저 씬은 진짜 어려웠어. 어려운 씬이었어. 어려운 씬인데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어떤 심정으로 그러면 그 연기를 내가 너무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과하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계속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하고 아프고 이랬던 것 같아. 내가 왜 로건님 이름을 팔아요? 그 사람은 내 카지노 사업 파트너라고요. 당장 로건님부터 불러요. 그 사람 내 직접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Are you looking for me? 로건 아, 저때 저 타이밍 맞추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에스컬레이터 계속 내려오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당신 고소한 사람 나예요. 주단테 씨. 내가 당신을 고소했다고요. 아이, 속 시원하다. 사이다 엔딩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찍으면서도 통쾌하셨나요? 아, 그럼요. 찍으면서 굉장히 통쾌했죠. 보는 사람도 통쾌하네. 통쾌한 장면이었고 이걸 찍으면서도 통쾌했고 기준이 형이 확실히 리액션을 잘해주니까 뭐라고? 시청자들도 그 통쾌함이 이제 배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상대 배우한테서 이렇게 연기를 받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형이 그만큼 해주니까 이제 또 잘 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배우들은 그런 게 다 너무 열심히 다 해주니까 맞아,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누굽니까?
BK 김병현 선수 아이가. 아이고 형님. 저때 정말 반갑습니다. 허동이 때? 어. 누나가 그랬잖아. 처음엔 어색했는데. 나 처음에 진짜 웃겨가지고 혼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어. 처음엔 진짜 좀 웃겼어. 그치. 처음에 누나가 나 그냥 계속 관찰했잖아. 누나 나 구경하는 것 같아요. 야 아이. 저런 표정도 일부러 저렇게 한 거지. 아, 나이, 정말. 나이, 누나 이거 보면서 어땠어? 완전 빵 터졌지. 나 진짜 많이 웃었는데. 나는 이거 찍으면서 CG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는데. 아, 난 몰랐거든. 난 홈런만. 홈런만 CG가 있는 건 알았는데 갑자기 김병현 선수 공을 던지는데 공이 땅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뭐야? 집에서 보면서 나도 놀랐어. 아 진짜 재밌게 아니, 봤지. 아니 근데 우리도 놀랐는데 시청자들도 보면서 빵 터졌을 것 같아. 그치 말이 좀 많았지. 갑자기 장르가 뭐냐고. 우린 여러 장르가 있는 게 또. 그치. 아 이 장면. 저 체리는 난 솔직히 저거 할 줄 몰랐거든. 아, 뺄 줄 몰랐어? 근데 안 웃기더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웃기거나 생뚱맞을 수 있는데 진지한 표정을 유지해야 됐었어. 부호동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은석 배우님이 준비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분장이 힘드시진 않았나요? 아 분장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이게 계속 풀 본드 같은 걸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근데 그걸 떼어내는데 등유를 발라야 돼요 얼굴에. 아 등유를 휘발유 같은 거. 네 그걸 발라야지 이게 뜯어지는데 그걸 거의 매일 뜯었다 뺐다 뜯었다 뺐다 하니까 이거 지울 때도 상처도 나고 피부도 좀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만큼 확실히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틀린 괜찮았어? 틀리도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틀리를 끼면 이 입 안에 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혀가 계속 막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따로 대본 연습을 할 때 틀리를 끼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요. 구호동리래. 구호동리. 오케이. 구호동에서 로건리로 바뀔 때 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못생기게 숨겨왔는지 궁금하다. 구호동 톤으로 이런 반응이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니 로건리 얼굴로 구호동 톤으로? 지도 잘생겼습니다. 로건이보다 내가 더 잘생겼는데요. No. No. 아, 나 그게 너무 웃겼어. 둘이 그때 우리 화장실에서 출연이한테 당신 민서라 엄마잖아 했을 때 이렇게 되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맞아. 천서진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약간 좀 뭐 키스같이 이렇게 너무 가까운 이런 씬이었는데 내가 누군지 궁금해? 민서라 어머니? 진짜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약간 놀래가지고 이렇게 피했더니 갑자기 누나 호동이도 감정이 있어. 호동이도 사람이야. 누나가 너무 부담스러워. 호동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고 부담스럽다고. 아나 그랬던 게 너무 웃겨. 아, 그때 그 호동이의 눈빛이 진짜 약간 상처받은 눈빛이었어. 미안하다. 아, 저 상처받았어요 진짜. 야 이때 액션이 멋있었어. 그래서 로건이 막 직접 다 했지. 다는 아니고 요건 나 요것도 나 여기도 나 여기는 나 아니야. 요건 나야 요것도 나 아니야 요건 나야. 모르겠지? 어떻게 모르겠다. 난 다 알지. 누나를 또 구해주러 왔잖아 내가. 뭐가 되게 그냥 풀리는 느낌이다. 나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거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캐릭터라니까? 정말? 제 오토바이를 끌고 갔는데 약간 처음엔 믿음이 없었지 누나가. 뒤에 탔는데 진짜 무서운 거야 조금. 너가 그치. 얼마나 잘 타는지 모르니까. 그치 그치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촬영이 빡빡하게 정말 매일같이 촬영인데 내가 다쳐서 지연되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맞아. 무섭긴 하더라고. 근데 되게 잘 타더라고. 그래도 잘 찍었어. 한 방에 그냥 잘 갔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혼자선 절대 안 가요. 아, 사실 이제 모든 관계가 이게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금지된 사랑?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느낌이 날까봐 좀 되게 조심스럽게 찍긴 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눈빛이 한 번 덜 간다든지, 뭐 제스처나 터치가 한 번 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본을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됐지? 감정상 어쩔 수 없이 수련이가 큰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로건이 지켜보는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고 수련이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감정이다 그치.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 호동이 대사가 재밌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왕따예요 대사 있잖아. 뭡니까? 에? 나 왕따예요. 몰랐어요. 그 중간에 대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게 편집돼서 너무 아쉬웠는데 여기서 해야 되겠어. 그래. 뭡니까? 이 외로워지는 분위기. 나 왕따예요. 나 왕따예요. 그 외로워지는 분위기가 빠져서 난 너무 아쉬웠거든. 이겁니다. 자, 누나는 갈기갈기 쥐쥐 죽여버릴 거야? 나는 개자식. 나 근데 웃겨. 욕할 때도 되게 우아한 이유가 뭐지? 내가 우아하다고? 욕할 때 상스럽지가 않아. 개자식. 이거 봐. 어? 여기 어떻게 좀 더 센 욕을 해봐? 세게 해봐. 개자식. 아니, 오지마. 아, 네. 네. 네, 여러분 펜트하우스 시즌 2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이고요. 보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와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새로운 시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즌 1에서 수련이 캐릭터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